손흥민이 최근 조규성을 따로 불러 한 폭탄 발표 내용에 공개되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외신들은 긴급으로 보도하며 한국 아시안컵 우승 확정이라며 난리가 났고 이 네티즌들은 손흥민에 열광했는데요. 조규성의 분노를 느꼈던 한국 팬들은 손흥민 덕분에 너무 속이 시원하다, 손흥민 사이다, 역시 캡틴 손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영국, 독일에서까지 손흥민의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르단전 조규성의 백두산 폭발슛 때문에 고전했던 한국, 이러한 한국을 비웃던 중국이 아시안컵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중국은 23일 카타르 알 라이안에 위치한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이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0대1로 패했습니다. A조에 속한 팀들 중 두 번째로 FIFA 랭킹이 높은 중국은 야심차게 16강 진출을 노렸지만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이 졸전을 펼치며 조 3위를 확정 지으면서 토너먼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패배 위기에 놓인 중국은 후반 22분 간판 공격수 우레이를 투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계 축구 전문 평가 기관들도 우레이에 최하점을 부여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아시안컵 참여 국가들 중에 최약체로 평가된다 라며 중국의 FIFA 랭킹이 73위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본 중국의 실력은 200위 정도다. FIFA 랭킹이 1위부터 210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꼴찌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 네티즌들도 분노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치욕적인 날이라며 중국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됐다 라고 보도하자 중국 국가대표를 지내고 K리그 대구 FC 전북현대에서도 뛰기도 했던 이 펑샤오팅은 11명 전원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하는 것을 살면서 본 적이 없다 라며 어이없어 했고 이 중국 선수들은 박스 밖에 있는 카타르 선수들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다. 상대는 이 허점을 제대로 노려 중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라며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 반면 중국이 비웃었던 한국 축구 대표팀에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두산 대폭발 슛을 날리며 한국 관중들을 분노케 한 이 조규성이 제외되고 손흥민과 황희찬, 투톱이 바로 다음 경기인 이 말레이시아 전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소프트파워, 이 캡틴 손흥민이 저번 요르단전 이후 조규성의 화산 대폭발 플레이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대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희찬이 말레이시아 전부터 복귀를 하는데 손흥민과 황희찬 투톱 체제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레이시아전을 앞두고 이 클리스만호는 지난 20일 카타르 도하의 알 에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회복 훈련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황희찬과 손흥민이 투톱으로 연습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조규성 대신 황희찬이 손흥민과 투톱으로 뛰게 되면 이강인의 장점도 더욱 극대화된다 라며 황희찬은 저돌적인 돌파와 과감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기회들이 생긴다. 이 기회들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슛들은 엄청난 수의 골을 기록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황희찬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라며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펼쳐지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부터 출전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손흥민의 카리스마 넘치는 결단력 덕분에 조규성이 빠지고 손흥민, 황희찬, 투톱,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최상위권 선수 두 명이 투톱으로 뛰게 됐다. 이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그림이다. 너무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난리 난 곳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도 손흥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은 지난 토요일 알투마마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대2로 비긴 뒤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경기하는 것을 지켜봤다. 베트남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컸다. 다음번에는 행운이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전하며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후스퍼의 주장으로서
활약 중인 그는 자신과 한국 대표팀을 지지해준 베트남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라며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로 꼽힌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021-2022 시즌 골든부트를 수상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부트를 수상했다. 이번 시즌 그는 12골을 넣었는데 이는 맨시티의 노르웨이 공격수 엘링 홀란보다 2골 뒤처진 것이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 43골을 기록해 레전드 차범근과 16골 차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베트남과 여러 차례 맞붙었다. 2018년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했다. 2023년 10월 중순 그는 한국이 친선 경기에서 베트남을 6-0으로 꺾을 때도 출전해 득점했다 라며 경기가 끝난 뒤 많은 베트남 선수들이 찾아와 손흥민과 악수를 나누며 평소 TV에서만 보던 축구 스타를 만난 것 같아 반가움을 표했다. 몇몇 코칭 스태프들은 터널 입구 앞에 서서 손흥민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트남 국민들은 손흥민은 실력만 월드클래스가 아니라 인성도 월드클래스다. 저런 월드클래스 선수가 베트남 축구를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다니. 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의 변명보다 손흥민의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된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8일 훈련 도중 오른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 대표팀에서 하차해 현지 시각으로 22일 밤 11시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한 김승규는 23일 새벽 2시 5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간 김승규의 휠체어를 직접 끌어주며 배웅해준 사진이 공개되자 전세계 언론들이 손흥민에 열광했습니다. 공항 출국장까지는 대표팀 스태프들이 동행했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는 그의 아시안컵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카타르로 날아온 가족들이 함께했는데요. 공항에 동행한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팀 숙소를 떠나는 김승규를 마지막으로 배웅한 건 캡틴 손흥민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손흥민이 직접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그간 김승규가 계속 손흥민과 함께하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